네. 아까 무권 대리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뭐였습니까? 추인하고 추인 거절입니다. 그러면 결과만 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자, 윗동네에는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가 추인하고 뭐죠? 추인 거절이야. 자, 그러면 추인한다는 얘기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을 스스로 원해서 뭐로 가겠다는 의지죠? 확정 유효를 동그라미라고 표시할게요. 그죠? 추인 거절은 X로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아랫동네에는 누가 있어요? 최고가 있고 무슨 권이 있어요? 철회권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권, 철회권에서 자, 최고권을 상대방이 던졌을 때 던지면 이게 위로 가겠죠. 이게 윗동네로 가게 되면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 사람의 반응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저 본인께서 뭘 하지 않으시면 아니 답이 없으면 최고에 대해서 답이 침묵이 나타나면 반응이 없잖아요. 누가 침묵? 본인. 그럼 추인 뭐야? 추인 거절로 본다고 나와 있잖아. 추인 거절이라는 것은 뭐야? 결국은 X라는 얘기지 뭐. 그죠? 철회는 뭐야? 자기도 나 하기 싫다. 그게 X라는 얘기지. 그럼 윗동네는 동그라미 X가 있는데 아랫동네는 뭐 뺄게 없어? X밖에 없어요. 자, 이게 만약에 겨울에 눈싸움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동네에서 노는 애들 별로 없겠지만 윗동네 아랫동네 눈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순수한 눈뭉치만 던져야 되지. 응? 가끔 그 눈 속에다 뭐 넣어서 그 짱돌을 넣어가지고 혹시 그 던져서 맞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이 짱돌이야. 그 윗동네는 뭐가 있어? 짱돌이 있는데 아랫동네는 짱돌이 없어.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야. 무슨 대리? 그러면 이 사람은 저쪽은 지가 불리하면 못 던지고 지가 좋으면. 근데 여기는 혼자 아무리 방방방방 떠봐야 뭐가 안 돼? 아니 동그라미 될 기회가 없잖아. 그러면 대리 제도를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무권 대리는 이거 가지고 노세요 라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상대방이 혹시 대리인이라고 믿고서 계약을 했었는데 무슨 대리인 줄 알았는데 유권 대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대리야? 무권 대리야. 물론 책임 물을 수는 있어. 근데 당장 이 본인으로부터 갖고 오느냐 못 갖고 이게 문제잖아. 그럼 한번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가지고 한번 이 사람이 한번 상처를 당했어. 예? 손해를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이 상처가 이 사람 몸에 뭐야?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 전부 다 겉은 다 멀쩡한데 밖에서 무슨 충격이 오면 갑자기 그냥 무너진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상처받고서 겨우 치유가 되는 싶어서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계약을 하러 갔어. 계약을 갔더니만 누가 앉아있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딱 앉아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간다고요. 그 뭐라 그러죠? 대리인? 너 필요 없어. 본인 나와라. 이 사람 대리인을 원하지 않고요. 자꾸 누구 나오라고 그래요? 본인 나와라. 그럼 원래 대리제도는 본인의 사적 자치를 뭐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상대방이 대리인을 자꾸 안 믿고
누구 나오라 그러면 대리 지도는 쓸모가 없게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짱돌을 하나 줘야지만이 뭘 줘야지만이 하나 줘야지만이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짱돌을 하나 주는데 상대방 짱돌은 땅 속에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땅속에 숨겨놓은 짱돌이 뭐냐면 표현대리라 한다.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란 말이 있어요. 무슨 대리요? 본인 짱돌은 무슨 권? 아니 여기죠. 추인권. 상대방 짱돌은 이 표현되는 제도가 딱 뒤에 있는 거야. 무슨 대리요? 그럼 표현이 도대체 뭐냐? 예? 표현되면 뭐냐? 자, 4페이지 가볼게요. 프린트물 4페이지. 자, 4페이지 가시면, 일단 거기 126조부터 봐요. 하나. 예를 든 거니까. 표현들이 보이죠? 126조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126조 보여요?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갑이 을을 하도 믿어서 백지 위임장을 줘요. 그리고 가서 집에 임대차 대리 권한을 준 거예요. 뭐요? 근데 을이 얘가 정신 나갔어요. 병한테 매매를 해버렸어요. 뭐 했다고요? 백지 위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다 뭘 적어놓고 매매 대리권 있다 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 그 얘기예요. 자, 일단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 대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그럼 뭘 했다고요? 매매했다는 것은 이 권한을 뭐한 거야? 넘었지만 이 사람이 매매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갑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야. 비록 뭐에 관한 대리권은 없지만 매매 대리권 없지만 적어도 임대차 대리 권한은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것에서 상대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갑.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상대방 병은 몇 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126조 표현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요? 그러니까 표현대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갖고 있는 거야. 대신 상대방은 이 표현대리 어디다가 뒤에다 숨겨놓고 예? 하기 싫으면 뭐 던지면 끝이야. 안 할게. 끝이야. 뭐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이 병한테 와서 뭡니까? 빌어요. 제가 대리권을 뭐로 줬는데 이게 매매한 겁니다. 이 사람 와서 무릎 꿇고 빌어요. 한 번만 제발 뭐야 선처 좀 부탁한다고. 그럼 병이 뭐 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럼 없던 걸 할게요. 끝냅시다. 쿨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철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병이 뭐라 합니까? 아, 그건 누구 사장이고? 댁 사장 아닙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게 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확 화를 내고 가버리지. 뭐라 그래요? 사람이 가장 악에 찼을 때 하는 말이 뭐야?
응? 아니야. 그러면 법대로 한번 해봐라. 가버려. 아니 처음에 와서 무릎 꿇다 하다가 갑자기 뭐야 안 되니까 뭐야 성질 버럭 내고서 뭐야 그럼 네 마음대로 하고 가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병원 화낼 거 없어. 화낼 거 없어. 응? 그러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표현 대리다 이게 싸는 게 말이 되겠냐고. 천상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요. 이 표현 대리는요,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저쪽이 예스 문제가 없는데 예스를 안 할 거라고. 그럼 할 수 없이 얘가 어디서 제기하냐,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사가 이건 몇 조에 의해서 126조에 의해서 본인이 뭐 해야 된다 책임지는 거니까 비록 무권 대리였지만 126조에 따라서 본인은 책임을 져서 이행하라 그렇게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소를 진행하면 지금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응? 그럼 병은 뭐야 잠시 소를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이걸 던지는 거야. 최고 응? 최고장 던져요 본인한테. 그리고 거기다 좀 위로 좀 해주면 돼. 뭐라고? 무권 대리인이 사고를 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에?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에? 근데 저도 사정이 있어서 뭐야?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소를 진행하면 제가 이길 확률이 100%입니다. 혹시 주변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라고. 에? 물어봐서 본인이 100% 뭐 할 것 같으면 질 것 같으시면 조용히 뭐해 그냥 주시죠. 에? 그런 상황들을 쭉 해서 한번 보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뭐야 본인이 뭘 받고서 최고를 받고서 어? 이 성질내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변 알아보니까 뭐야 다 친다 그러니까 뭐야 그거보다 그냥 아 그럼 뭐야 질 것 같으면 뭐야 그냥 할 수 없이 뭐야 그냥 알았다 뭐 할게 이렇게 답이 오면 이쪽에서 뭐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약하면 가는 거야. 근데 끝까지 뭐야 추인을 뭐야 못하고 따로 소리를 질러대거나 아니면 답이 없거나 그때 뭘 주장해도 표현 대리를 주장해도 늦지 않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우리가 표가 있었지.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아까 뭐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근데 하기 싫으면 뭐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던져서 철회권 던져서 모든 상황을 뭐하거나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자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응? 아니 원했을 때는 그냥 쳐다보지 않고 바로 무슨 대리를 표현 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소송 진행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 하기 전에 한번 뭐 던져서 최고 던져보는 거야. 에? 최고권 던져서 이 사람의 뭐를 유도해봐요? 추인이 좀 왔으면 좋은 의미에서 던져서 본인께서 뭐만 해준다면 응? 두 가지야. 본인도 뭐하거나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본인이 뭐하면 추인권 던지면 되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권을 던진다 그 얘기야. 또는 이 최고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침묵했을 때 침묵이 결국 뭘 얘기한다? 추인 거절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와도 추인 거절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결과는 같죠. 이렇게 나왔을 때 늦지 않았다는 얘기야. 누구께서는
상대방께서는 이때 무엇을 주장해도 편대를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전혀 늦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저건 겨울용이었고 눈싸움이고 이건 여름용이야. 무슨용? 어? 여름용이에요? 그럼 잘 봐. 상대방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바로 뭐 할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있지만 한번 최고를 해보는 건 뭐야? 뭘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대방이 이런 권한이 있는데 최고를 던질 때는 고양이가 병이고 에? 쥐야. 상대방 고양이가 본인 쥐한테 뭐 하는 거야? 최고할 때 뭐 얘기하는 줄 아시죠? 네? 다른 게 아니야. 너 맞고 줄래? 안 맞고 줄래? 그 얘기야.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최고 던지는 것은 뭐야? 너 순수히 줄래? 아니면 뭐야? 맞고 줄래? 그 얘기야. 그러면 최고 받은 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방방 떠봐야 이길 수가 없지. 그럼 쥐라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뭐야? 인정해야겠죠. 그럼 뭐야? 쥐는 한다는 얘기는 뭐야? 안 맞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개기구지. 개기죠 지금. 쥐는 뭐하거나 거절하거나 아니 고양이가 쥐를 잡았더니만 여기 쥐 죽은 듯이 뭐야? 죽은 척하고 있어. 그것도 반항이야. 쥐는 거절이죠. 그때 무슨 대리를? 변대리를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그럼 이제 이 표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냈을 때 답을 잘 하셔야 돼. 그 항상 표 가지고 항상 뭐 내죠? 표가 나오면 항상 막 문장 만들어내잖아. 그걸 잘하란 말이야. 연습해볼까요? 첫 번째, 철회권을 행사한 이후에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응?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표 보고서 그렇다 안 그렇다 그것만 연습해. 나중에 표만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야. 철회권을 던졌다는 얘기는 원하지 않아서 끝낸 거 아니야. 다시 주장할 수는 없지. 그죠? 그러니까 뭘 행사한 후에는? 철회권을 행사한 후에는 표현대리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고권을 반드시 먼저 행사해야 된다. 바로 갈 수 있죠? 응? 다음,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표현대리는 누구 거야? 상대방 거지. 본인은 표현대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본인이 추인을 한 이후에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추인하면 확정 유효가 된 거 끝난 거지. 진행 못하죠? 다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다음, 본인이 침묵을 지킨다면 네? 그 이후에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맞죠? 이게 뭐가 아니고 추인 아니고 뭐임으로? 추인 거절임으로.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상대방의 무슨 권? 최고권. 본인이 철회권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철회권이 있다 그러면 X죠. 본인이 최고권이 있다면 무권 대리인 최고권이 있다. 그게 흐름이야. 그러면 이 바닷물 속에 오직 풍덩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물 속에 풍덩 잠수하기 전까지는 물 위에 것 가지고 논다. 그게 협의의 무권들이. 무슨 대리요? 물 속에 잠수가 돼야지 비로소 뭐가 나타난다? 표현 대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주장하기 전에 협의 무권대리 가지고 놀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추인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추인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최상철 아셨습니까? 그리고 표대. 뭐한다? 표대. 그럼 거기 간 김에 이제 125조도 읽어볼게요. 몇 조? 자, 타이틀 제목은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야.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 생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3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125조는요, 조문 안에 숫자 3이 3개가 있어요. 두 번째 3.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나왔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책임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무권대리라는 것을 몰랐다. 알 수 없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면 125조의 중간 3 동그라미 하셨죠. 자, 126조는 조문 안에 3이 딱 하나밖에 없어.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129조가 타이틀 제목이 뭐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자 동그라미.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거기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라고 돼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과실 있죠. 뒤에 몰랐다고 그랬지. 그게 뭐냐면 선의인데 유과실이야. 선의인데 뭐라고요? 그럼 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선의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네. 선의 유가하실 때는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를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 문장에 선의만 가지고 안 돼. 선의 또한 무가실 이렇게 해석이 떨어져. 하여튼 이전 먹을만 하면 나오는 말이 계속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죠. 자, 그러면 129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혹시 여기 회사가 있어. 회사가 있고. 자, 영업사원이 있어요. 무슨 사원이요? 자, 영업사원은 고용계약에서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가서 계속 수금을 해가. 뭘 해가요? 믿고 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 계속 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요, 영업사원이 회사를 그만뒀어. 그러면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에서 뭐 한 거야, 지금? 수금해 갔단 말이야. 그럼 대리권 소멸했지? 수금해 갔죠? 근데 영수증 갖고 있어야 되겠지? 이제 오늘 이제 분명히 회사에 전화가 온다고요. 뭐라고? 미수금 발생하였으니 뭐요? 입금하세요. 그럼 병이 뭐라고 그래야 돼? 예? 뭐 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침부터 열받게 막 화를 내잖아. 그렇게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갑한테 전화가 오면요, 간단히 하면 돼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입니다.
끊으면 돼. 뭐라고? 자꾸 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화낼 게 아니면 내가 뭐야? 아니, 내가 화낼 게 아니면 막 내가 막 성질 낼 필요 없어. 화내봐, 나만 뭐야? 안 좋은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유지하고 뭐야? 뭐라 뭐요?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입니다. 그럼 쟤도 뭐라 하겠지. 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지금 대리권 없이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표현 무슨 대리니까? 표현 대리니까 책임 이거 지라 그런 얘기야. 자, 그 333을 연결하세요. 숫자 333을 색깔 집어넣어서 삼각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삼각형의 의미를 아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무슨 대리가 나오면, 표현 대리가 나오면 반드시 그 위에다가 숫자 333을 적는 연습을 한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최상철 333 표대.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동서남북이야. 여기 누가 있고요? 최. 여기 누가 있고요? 비밀이야 이게. 최상철 333 표대. 그러면 상대방은 원하지 않은 뭐 던지고, 그죠? 원한다면 바로 가든지, 아니면 최고에서 맞고 줄래 안 맞고 던져서 본인이 친해지면 됐고, 취인을 거절한 침묵 나타나면 그때 뭐 주장해도, 변대를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는 어딨죠? 무권 대리 아무도 없네. 그럼 이제 그 무권 대리는 이런 거야. 표대도 주장할 수 없고. 모두요. 333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본인이 취인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갈 거다. 상대방은 무권 대리한테 언제 간다고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았을 때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때 약이 바짝 오른 상대방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무권 대리한테 가서 뭐야? 책임 묻을 수밖에 없는 거야. 135조 책임은 언제 나타난다? 333이 표대를 주장할 수도 없고 본인이 모두 하지 않았을 때 추인도 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 가는 조문이 몇 조다? 135조. 전 계속 흐름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만? 흐름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뭐? 최, 상, 철, 333 뭐요? 표대. 됐죠? 자, 기억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112페이지의 타이틀 제목이 뭐라 하였습니까? 예, 대리권, 무권 대리죠? 자, 질문할게요.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는 성립 요건에 관한 얘기다. 효력 요건에 관한 얘기다. 네? 효력 요건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무권 대리는, 자, 거기 우측에다가 다섯 글자 쓰세요. 불확정 무효. 무권 대리는 소속이 어디다? 불확정 무효. 112페이지죠. 그래서 대리는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다? 무권 대리가 있다.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죠. 자, 그럼 여기 표 있죠? 표. 예? 자, 대리권 수혜 표시 표현 대리 125조 있죠. 옆에다 점점점 3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가려 열고 126조 있죠. 옆에 숫자 점점점 3. 대리권 서명 후 표현 대리 가려 열고 129조 옆에 점점점 3. 왜 333을 적어놨을까요?
표현 대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333이라는 거죠. 이 333은 반드시 선의만 가지고 안 돼요. 플러스 뭐까지?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우측에 이제 113페이지에 몇 조가 나오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자, 거기 의에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예가 있어. 예를 보는 게 빠를 거야, 예.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토지 매각에 관한 간에 을에게 대리권 주면서 위임장을 교부한 후 을이 대리 행위를 하기 이전 을에게 숙권 행위를 뭐했다? 철회하였다. 그런데 갑이 위임장을 뭐하자는 상태에서 회수하자는 상태에서 을이 위임장을 병에게 뭐하고 제시하고 토지 매각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죠. 그럼 거기 위임장을 병에게 뭐하는 거 제시하는 게 표시했다 그 얘기예요. 위임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요 있잖아. 그걸 병한테 뭐한 거나 똑같아. 표시한 거나 똑같단 말이야. 믿었던 누구를 보여야 돼요? 상대방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거기서 쭉 가셔가지고요. 거기 맨 위에 거기 세 번째 거 별표하세요. 맨 위에 세 번째 거 있죠?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무기하는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혹시 누가 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도용은 아니고요.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뭐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럼 상대방은 거기 그 이름을 보고서 믿고 한다고요. 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묵인한 자가 어떻게 돼요? 책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거기 3번 보세요. 법정 대리단 125조 적용 여부가 있어요.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어요. 오직 무슨 대리만? 제목이 뭐죠?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라는 말은 어디는 없고 임의 대리만 있는 거예요. 일단 125조 흐름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126조가 가장 많아요. 126조 기본 대리 권한을 뭐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자, 115페이지 맨 꼭대기에 예가 있어요. 세 번째 줄에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대리권을 주었는데 을이 병에게 건물을 뭐예요?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뭐예요? 있을 때 초과했다 안 했다를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뭐일 것? 있을 것. 따라서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된 행위가 꼭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관계가 없을 거예요. 자, 이 기본 대리권 존재에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별표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할게요. 일상가사 무슨 권? 대리권이 있어요. 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는 법정 대리일까요? 임의 대리일까요? 응? 그러면 남자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벌고 여자분은 전적인 전업주부야. 응? 그럼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죠.
본인 부탁받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일상가사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야. 무슨 대리가 아니고? 이미 대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즉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초로 해서 문제된 행위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26조 편대리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 특별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럼 만약에 특별 수권이 있더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거 못 들어가요. 위에꺼만 하고 놀아야 돼요. 에? 특별 수권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지만 그냥 여기가 놀아야 돼요. 혹시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 몰래 타인으로부터 돈 빌려가지고 에? 이건 일방 배우자고 누가 타방 배우자가 우리 을이 다른 사람한테 뭐 빌려서 네? 돈을 빌렸단 말이야. 소비 대체했단 말이야. 근데 용도가 만약에 뭐라면 일상생활이 아니고 네? 을이 혹시 뭐하다가 주식하다가 쪽박차가지고 휙휙휙 날아가는 경우 있어 없어? 있다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건 기본 대리권을 뭐하는 게 벗어나는 게 아니지. 이건 기본 대리권의 관계가 권한 외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건 몇 조 적용할 수 없는 거야? 이 병이 몇 조 들고 와서 누구한테 갑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거야. 이때는 그냥 어떤 문제로 가요? 이 문제. 표현되는 요건이 맞아야 되잖아. 이게 아니면 일로 와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 채권자들이 이게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튄단 말이야.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뭣도 모르고 회사에서 뭐하고 있다가 일하고 있다가 이 채권자들이 우르르 막 몰려오잖아. 막. 그럼 갑자기 팔린단 말이야. 뭐 팔려? 이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순간을 뭐 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책임지니까 여기 빨리 가라고 책임지라고 뭐 한다 그랬어? 분명히 뭐라 했어? 책임 이 지나 했잖아요. 그럼 책임져야 돼. 그래 돌아서 보니까 갑자기 같이 살 게 아닌 것 같아. 같이 살 것 같으면 뭐 해주는데 같이 그냥 벌어 사는데 이게 만약에 뭐 할 거 아니면 할거아니면 뭐야 주인 왜 해줘 니는 니고 뭐야 그거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혹시 그런 일 하게 되면 뭐야 당하지 말고 안 살 것 같으면 뭐야 법액이에요. 벌 갔으니까 뭐야 나는 못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오래 큰 소리 쳐야 돼. 근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튀는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일상의 대리권이 만약에 126조면 이 사람이 편하지. 편하잖아. 얘가 뭐 하거나 말거나 해서 책임 물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슨 대리? 이거 갖고 놀아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일상가세리권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니은 권한을 넘은 뭐가 있어요?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되죠? 월권 해야 돼요. 자,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116페이지 가시면 맨 꼭대기 맨 위에 거 있죠? 그거 별표.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와 기본적 대리권이 반드시 모이거나 동정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뭐하다? 무방합니다. 기본 대리권은 분명히 있는데 초과한 경우 있죠? 꼭 반드시 비슷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뭐하다? 무방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적용 범위 126조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아까 뭐하고 차이가 있어요?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여란 말은 임의 대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대는 적용 안 되는데 권한론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도 적용되죠. 아까 일상가사 대리가 무슨 대리라고 얘기했어? 법정 대리라고 했잖아요. 그 틀을 잘 잊지 마시고요.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에 129조 대리권 뭐죠? 소멸 후 표현 대리. 아까 똑같아요. 자, 117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별표해 두세요. 자,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대리권 뭐하노?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해서 복대리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서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129조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자, 이런 판례예요. 갑이 을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 중이야. 진행 중이에요. 누구랑? A랑. 자, 교섭 중인데 갑은 이 을의 행실을 문제 삼아서 태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갑이 을한테 대리권, 수권 행위를 철회합니다. 수권을 뭐 한다고요? 그 계약에서 손 떼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을은 대리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처리하는 순간 대리권이 뭐가 있어요? 소멸이 됐어요. 소멸. 근데 소멸됐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을이 병을 갖다가 복대리로 선임해요. 대리권 뭐 했는데?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 선임해가지고 결국 사고치게 만들어 이자하고 누가하고 계약을 체육토록 유도한 거야. 이렇게. 그럼 A는 갑자기 계약을 뭐하다가 교섭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바뀌었지. 얘가 뭐라 그래요? 복대리 선임했다고. 그럼 이런 사실을 알아 몰라? 그럼 A가 선임인 뭐라면? 선이 더하기 뭐라면? 무과실한다면은 비록 이전은 대리권이 없었지만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뭐야?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도 복 맨 위에 쓰세요. 복대리 화살표 복대리 표현대리 성립 무슨 대리도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어차피 표현대리는 333 믿었던 선임인 무과실인 제3자를 보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 대리든 무슨 대리든 복대리든 333을 뭐하자?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똑같이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자, 맨 밑에 5번 125조, 126조, 129조 표현들의 공통적 효과. 자, 2번 체킹하세요. 표현들은 누구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표현들을 뭐 할 수 없다. 아까 저기 물속에 풍덩 빠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333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안 되죠.
다음 세 번째,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뭐예요? 주장하는 때 비로소 표현대리는 책임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표현대리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뭐하지 않는 한 주장하지 않는 동안은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질을 간다고 됐죠. 그죠? 표를 보세요. 물속에 풍덩 빠지기 전까지는 뭐 가지고 논다? 물 위에 거 가지고 논다는 거 아니야. 2번은 물속에 풍덩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고 상대밖에 없고 물속에 빠지기 전까지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 위에 거 가지고 놀아도 좋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설명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현들이 몇 가지 내용을 한번 기초적인 거 중요한 것만 설명드렸고 다음 118페이지 가세요. 3번 무슨 대리가 나와요? 협의 무권 대리 나오죠. 자, 2번 계약의 무권 대리 130조 밑에 보시면 문장에서요.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요. 뭐라고 됐는가 보세요. 따옴표. 응? 유동적 무효. 지금 뭐죠? 불확정 무효. 그러면 취소는 유동적 유효야. 무권 대리가 불확정 무효인데 이 말이 유동적 무효라 한다면 취소가 결국 뭐라는 거야? 유동적 뭐예요? 유력할 수 있잖아. 말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119페이지 가셔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별표하세요. 누구의 상대방은? 취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또는 무권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그리고 누구요? 승계인 어느 쪽에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측에다가 전득자도 가능. 무슨 자도요? 전득자도 가능하다. 아버지 본인께서 취인은 자기가 원한다는 얘기죠.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 건너간 누구? 승계인 전득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누구한테 한 추인은? 무권 대리인 막나니 아들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 효과를 뭐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거꾸로 그 사실을 상대방이 뭐한테? 안때 본인은 상대방의 추인 효과 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즉 뭐하기 전까지는 도달하기 전까지는 취인의 효력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밑에 133조 취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무슨 대리 취인은 무권 대리 취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다음 니은 본인의 취인 거절권 있죠? 자, 우측에다 써보세요. 본인의 취인 거절권 색깔 칠하시고 우측에다가 확정 무효. 뭐가 된다? 확정 무효. 그럼 118페이지 기억 옆에다가는 추인권은 뭐가 되죠? 확정 유효가 되겠네.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자, 맨 위에 B 별표하세요. B 상속과 추인 거절입니다.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권 대리인 갑이 본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뭐 받아서? 상속받아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 대리인에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근반한 원칙이나 신의상실 원칙에 반해서 뭐가 될 수 없다? 허용될 수 없다. 자, 여기서 누가 사망했습니까? 응? 네? 자, 그건 이거예요. 본인이. 예? 아니다. 무권 대리인이. 누구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한 경우에 상속한 거예요. 자, 망나니 아들께서 사고를 쳤죠. 그래서 갑이 혹시 뭐 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이 토지, 사망하게 되면 이 토지가 굴러와요. 어디로? 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 상태에 있다가 무슨 상태죠?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이분이 뭐하는 순간? 사망하는 순간 1번이 4번으로 된단 말이야. 무슨 상태에 있다가?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갑이 뭐하면 사망하는 순간 이게 상속된단 말이야. 그 순간 이게 뭐가 된다고요? 확정 유효가 되면. 네? 을이 무효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즉, 갑으로부터 받은 뭐가 있어요? 추인하고 뭐 있어요? 추인. 거절권이 상속되겠죠? 상속되더라도 무슨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가 없어. 1번이 뭐가 됐기 때문에? 4번 됐기 때문에. 그 제목이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누굴 상속한 경우? 본인 상속한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온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이건 누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을 때? 상속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뭐가 되기 때문에 확정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2번 상대방의 효과입니다. 자, 1. 기억이 무슨 권이고요? 최고권이죠. 자, 최고의 효과 C의 첫 번째 거 별표하세요. 본인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빈 여백점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최고. 최고에서 침묵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면? 영어로 노입니다. 최고에서 침묵 나타나면 우리 시험 범위는 전부 다 거절, 노로 보시면 돼. 한꺼번에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회권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최고권 있죠? 자, 기억 최고권 옆에다 써볼까요? 최고권, 화살표. 기억 찾으세요. 2번의 기억. 맨 꼭대기 조문 위에 기억 있죠? 최고권, 화살표, 침묵, 화살표 뭐예요? 추인, 거절이죠. 그럼 효력이 어떻게 되죠? 확정 무효가 되겠죠. 다음 우측에 맨 밑에 니은 철회권 있죠? 철회권 화살표 해서 뭐가 되죠?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쪼개진 이야기고요. 다음 120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몇 조 나왔습니까? 135조 나왔죠? 자, 거기 3번 제목이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책임이죠. 그 옆에다가요 이렇게 적으세요. 표 대 X 추인 X 그때 가는 조문이 몇 조다? 135조. 만약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이 조문 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본인이 또 뭐 했으면? 추인했으면 이 조문 갈 필요 없다. 하나 더, 철의 X. 뭐요? 표대 X, 추인 X, 철의 X.
상대방께서 만약에 뭐 해버리면 철했으면 끝난 거지. 이 조문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 조문은 언제 간다? 333이 표현대를 주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철회하지도 않고 그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거기서 135조 기억 니은 니은의 A, B, C 중에서 B하고 C를 묶으세요. B가 뭐죠? 니은의 B. 본인이 추인을 얻지 못하고 또한 표현대리도 뭐 되지 않을 것, 성립되지 않을 것. 다음에 C, 상대방이 뭐요? 철회권 행사하지 않을 것. 그때 비로소 맺죠? 135조 간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보세요. D, 상대방이 될 건 없음을 몰랐고 또한 모르는데 뭐가 없을 것? 과실이 없고. 그 다음에 E, 무권 대리인이 뭐가 아닐 것? 그게 135조 2항을 전부 다 뭐예요? 뒤집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책임 물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네? 선의 앤드 무과실이고 무권대리는 제한 능력자일 것.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다 썼으니까 여기 상대방이 뭐 주장할 수도 없고, 두 번째 상대방이 철회권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 가는 조문이 맺죠? 뒤집어서 상대방이 철회권 던지면 확정 무효. 135조는 갈 필요 없죠. 쉽게 해서 망나니 아들을 풀어주라는 얘기지. 책 물을 필요 없는 거니까. 근데 또 본인이 뭐 해주면? 동그라미 됐잖아. 그러면 풀어주라는 얘기야. 또 상대방이 뭐 주장할 수 있으면? 지금 원한 거 다 했잖아. 그럼 풀어주라는 얘기지. 그럼 135는 언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표현대리도 인정이 안 되고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철회하기 싫을 때 씩씩거리고 가서 뭐야?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과실이고 무권대리는 뭐 해야 돼요? 능력자 이어지면 뭐 물을 수 있어요?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까지가 최상철 333 표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고급스러워야 돼요. 무권대리는 이렇게 놓고 기억해야 돼요. 동서남북. 이게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 그러면 이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최우권 여기 상대방. 여기 상대권. 그럼 이게 뭐야? 333 무슨 대리? 표현대리. 해놓고 흐름을 파악하세요. 흐름을 파악하면요 잘 찍혀. 대충 답이 이렇게 맞아. 근데 흐름이 없으면 다 조각조각 외워야 돼. 그래서 최상철 333 무슨 대리 표현대리 해놓고 첫 번째 3이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3이고 두 번째 3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3이고 세 번째 3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3. 자꾸 끄집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반드시 나옵니다. 복대리 기본이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응? 복대리 두 가지 있었죠? 무권대리하고 무슨 대리? 복대리하고 아까 또 빨간 피하고 무슨 피? 하얀 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